지난 21일 발생한 김포 골드라인 열차 운행 장애로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50만에 거의 다 다가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 행정 조직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그 상황 맞춤형 인원 응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요역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좀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